오늘은 조그만 아파트 아주 오래됐습니다. 기본적으로 한 40년 이상 된 40년? 50년? 50년은 된 것 같습니다. 여기가 지금 베란다인데요. 이 베란다에다가 지금 주방을 설치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. 싱크대가 들어가기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. 할 때는 모양 생긴 대로 다 끊어서 모양을 한 겁니다. 뛸 때도 탄성이 많이 묻으면 조금 힘들겠죠? 이것도 바로 보일러식인데요. 네. 이 천장에 보시면 지금 세면이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 나왔어요. 이게 철근.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철근이 나온 겁니다. 세면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전부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두꺼운 부위에는 저런 식으로 실리콘을 충진제를 더 군데군데 막 발랐습니다. 왜냐하면 퍼티가 말리면서 수축하면서 갈라질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전부 이런 작업을 선행을 한 겁니다. 선행을 하고 이제 페인트를 뿌리면 되겠죠. 네. 그 다음에 여기는 철근이 나올 정도로 녹이나다 보니까 녹물이 배 나온 재료가 엄청납니다. 그래서 녹물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비닐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대로 전부 다 모양을 한 거죠. 네. 다 하고 이제 앞베란다가 또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. 앞베란다를 보러 가겠습니다. 이제 페인트를 열심히 뿌려야겠죠. 열심히까지는 아니고 할게 많지는 않습니다. 양이 작아서. 네, 지금 바로 페인트를 뿌리고 난 다음에 마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세라믹 실버 펄 코트를 뿌렸다. 옛날에 쓰레기 버리는 배출구가 있다. 배출구도 깨끗하게 칠했다. 칠하기 전에 배출구에는 녹이 나 있었다. 작업을 깨끗하게 했다. 앞베란다도 너무 조그만데 깨끗하게 했다. 그리고 어제 오늘이 2월 16일 화요일이다. 오늘 날씨가 추워지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 하였고 오늘 강하게 눈이 짧게 내린다고 했다. 지금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. 이 사진기가 너무 오래돼서 카메라가 눈발이 눈에는 잘 보이는데 뭘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뭐를 남긴다 했다. 뺑기도 똑같다. 사람 모두 알 것이다. 사람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뺑기가 일 끝나면 페인트가 잘 바라진 게 남는다. 새로 나온 속담이다. 이 말은 진리이니라. 나를 믿고 따르라.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. 모든 짐을 들고 다시 내려와야 한다. 이곳은 1층. 다행히 1층이다. 이쪽의 아파트는 총 4층 규모로 지어져 있다. 지은 지는 대략 한 50년 가까이, 최소 40년은 넘었다. 알고 있다.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고. 뺑키가 작업이 끝나면 뭐가 남는다고. 내 분명히 말했다. 한번,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.